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문어 가족도 아니고 딸이 두 개씩밖에 없는데 왜 공이 집에서 다섯 개나 있을까? 아, 천이가 요즘에 공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빠 그 집 하나도 있지, 그치? 이 집이 꽉 차면 우리 이사 갈 집이 있잖아, 그치? 나 몰랐구나. 어, 센스. 우리 집이 어디야? 여기 끝나면 공강이? 뭐야? 이거 못 봤지? 오마이갓. 천이가 요즘에 낚시를 아빠랑 그렇게 낚시 하더라고, 그치? 이렇게 아들 핑계로 오빠 사고 싶은 장난감 사는 게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 아, 내가 무슨 지금 장난감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걸 샀다고? 계속 낚시 가자는 사람이 누구야? 그 낚시 못 가니까 내가 이걸로 산 거지. 그나마 아들이 이걸로 하려고. 불쌍한 척 하는 거야 지금? 아, 오 마이 갓. 이거 잡아볼까? 이거 봐, 장난감 낚시도 잘 안 되잖아. 진짜 낚시대로 뭐 하려고. 얼마나 잘하는데 봐봐. 이야, 아빠 잡았다. 아빠 잡았다, 여기 있다. 나중에 션이가 조금 크면은 션이랑 둘이 가는 거 괜찮잖아, 그치? 여보야, 나 오빠를 왜 낚시 안 보냈는지 알아? 그래? 겁나 불쌍하게 거기 혼자서 뭐 하게. 낚시도 못 하는 사람이 생선도 안 가져오잖아. 실제로 가면 내가 횟거리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혹시나? 진짜 혹시나. 지금부터 10년도 난 한 분도 안 됐는데. 아니야? 아직 희망이 안 죽었어? 오빠가 항상 근전적이라서 진짜 나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 이거는 남자들의 영역이니까 제발 건드리지 말아줘. 뭐? 남자만의 로망이다. 어차피 혼자 못 갈 거 나중에 아들이랑 둘이 가게 지금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그런 게 없어 이 세상에. 뭐 남자끼리 뭐 있다고. 우리끼리 뭐 있어? 뭐 있는데? 션이랑 우리 대화도 해. 오 진짜? 오오 뭔가 내네? 갑자기 겁이 난다. 션이가 조금 크면 진짜 둘이만의 뭔가 세상이 생길 것 같아. 그럼 둘이 같이 목욕탕 가고 둘이 같이 이렇게 피부도 하고. 으이. 남자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해? 여자 얘기? 엄마 얘기? 말 잘해야 돼? 아니 아들이랑 엄마 얘기하지. 이게 내 몫이 될 줄 알았어. 내가 존이 해야 되잖아. 그치? 남자의 세상에 뒤에 한참 존이 하는 여자가 있어. 엄마의 몫이 있고 아빠의 몫이 있는 거지. 어, 갑자기 딸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다시 한 번만 더. 날라가서 벌써 이 생각이 끝났어. 순간이었어. 한 번만 더. 아침에 어린이집 보낼 때 이거 입는다고 이거 안 입는다고 막 골라. 누나들이 좀 많나 보네. 그런 것 같아. 자면서 어떨 때 자면서 막 누나 그래. 신이가 남자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퍼버스까 됐지. 내가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알아서 느껴지는 거야. 유전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지. 전화 항상 멋있게 다녀야 돼, 알았지? 오빠가 멋있게 어디 다녀서 어디 이득을 얻었어? 자기 얻었잖아. 그때 한눈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주. 미쳤나 봐. 한눈에 빠졌다는 사람이 오빠고. 나를 3개월도 학교를 빌면서 언니 호야 고피 만나자 오직 만나자. 결국 내가 부산에서 한번 만나봤는데 결국엔 빠졌지 나한테. 그때 멋있게 생긴 건 맞았는데 근데 제일 큰 이유가 재미있었어. 멋있는 거보다 재미있었어 그런 거야. 현아 형아가 좋아요 누나가 좋아요? 누나는 좋아. 이게 내가 슬슬 알기 시작했어. 이런 거 알잖아. 인생에서 부미랑처럼 뭐 하면 들어오는 거 있잖아. 우리 그 한국 엄마한테 정말 힘들게 했잖아. 100일 만에 멀리 혼인신고하고 막 그랬잖아. 아니야 천아 너는 그러지 마. 우리 똑같이 우리도 모르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안 돼 안 돼 천아 너는 그러지 마 알았지? 오빠한테 열심히 배워 알았지?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엄마 보지 마. 어디서 남자의 고기를 보려고 그래 그치? 어? 션아 고기 손으로 잡지 마. 아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어딜 잡아 어디 잡기는. 말 조심해. 비밀이 많냐? 재밌어요. 아빠랑 하니까 재밌지? 앉아봐. 자 봐봐. 저 샀어. 아빠가 알려줄게. 자 잘했어. 션이 박수 불러. 션이 아주 화장실 너무 잘했어.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소변기가 없지. 이 변기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 항상 앉아서 해야 돼. 알았지? 그치? 끝까지 말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남자는 앉아서 싸야 돼. 그게 매너야. 알았지? 어, 감동.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결혼 초기에 써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혼나는지 나한테 이제야 배웠구나. 아우, 나 괜히 100번 말한 거 아니었어. 선아, 앉아서 할 줄도 알아야 돼. 알았지? 그치? 그래야 와이프한테 사랑받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준아,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어? 그럼 남자끼리 갔다 와. 그치? 뭔가 둘이만의 뭔가 있잖아. 그럼 엄마가 집에서 쉴게. 남자끼리 막파티 해봐. 엄마의 역할이 있잖아. 둘이 가기에는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아직 출발하기 전인데 너 벌써 지치면 어떡하냐? 아직 생생해. 아직 눈이 뜨고 있어. 왜? 우리 가는 곳이 남자들이에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봐봐, 현아 아빠가 또 팁을 알려줄게.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엄마를 많이 생각해야 돼. 알았지? 그럼 엄마를 배려해야겠지? 그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곳 어디야, 현아? 백화점! 아니지. 오늘 특별한 날 아니야? 오늘은 그냥 소소한 날. 소소한 날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지? 카페지. 아, 그렇구나. 깜빡했네. 어, 카페. 아니, 가기 싫어? 어, 너무 좋아. 오, 카페가 너무 좋아. 현아, 우리 카페 가가지고 재밌게 놀자. 네. 도착했습니다. 손님 두 분. 도착했어요. 어, 얼마예요? 어디예요? 어우, 꿀잠 주무셨어요, 두 분 다? 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여기 택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견 택시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에? 뭐예요? 여기 마사지도 해줘요? 뭐 무슨 색도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자, 가볼까요? 네. 어, 뭐, 바로 정신이 그냥 번쩍 드네. 전혀 패스! 오이, 어디 갔어? 패스! 우와, 아빠 줄게. 자, 자, 하나, 둘, 셋, 샷! 몇 시야? 8시야. 8시가 아니라 10시 반 넘었어. 10시 안에는 자야지 이제. 그치? 아, 너무 이쁘다 그림이. 그래, 밤때도 이렇게 남자끼리 서로 재우고 뽀뽀해주려고 그래. 어, 그래. 어, 행복해. 엄마가 필요 없는 거 보니까 엄마 먼저 자도 되는 것 같아. 엄마 먼저 자고. 그래. 우리 남자는 조금만 더 얘기 좀 하다가 잘게. 아이고, 사랑해. 잘 자. 아, 엄마 잘 자. 잘 자. 아, 아이, 사랑한다. 진짜.